저는 충청권 세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이 예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명칭이 이제 바뀐 겁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네 개의 시도가 같이 이거를 이제 유치해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유치 활동 한다고 할 때부터 되게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비관적이었고 이 대회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대전 이 충청권의 스포츠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편 아니에요? 네네네. 차를 지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게 결국은 혈세낭비 아닐까? 뭐 아시안 게임만 하더라도 인천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선 그 당시에는 그 우리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유치 활동이라든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사실은 처음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그 지방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 말씀 언급하셨듯이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인천 아시안 게임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평창도 사실은 그 경기장 사후 관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사실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얘기 출발은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옮겨왔고 그거 신청서를 안 내서 못한 거죠? 예, 유치 신청서를 접수를 안 해가지고 예, 와,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거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세종이 같이 하계 시도가 같이 한다면은 이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 시도가 같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그런 부담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상쇄되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대전 충청권이 스포츠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GDP 총 생산량의 15%를 이 사계 시도가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시설이 부족했던 것은 역차별을 조금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충청권의 약간 스포츠 인프라 이런 것들 위상을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찬성하는 쪽으로 저도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핑계로 경기장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설사 흥행에 심 실패해도 네. 나눠서 하니까 위험 부담도 핑계가 아니라 핑계로 넘어서 하지 마시고 계기로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예, 상당히 예, 많이 삐걱됐어요. 저희는 마치 우주에서 한번 다뤘었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뭐 사무총장을 인선하겠다 해서 공모로 해가지고 예, 윤강루 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 그분을 또 그렇게 그 대한체육회가 싫어했잖아요. 예. 대한체육회장하고 체육회장 선거 경선에 붙었던 예, 상대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갈등 하나. 거기에다가 또 이장우 대전 시장이 본인 그 측근 늘 사무총장으로 밀었죠. 되게 민감한 말씀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뭘 민감해요.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상당히 공전이 있었고 예, 법정 다툼도 있고 그러지 네,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계약서 내용에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를 하면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는 그 사무총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 무효다라는 주장을 명분으로 하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법률적인 해석들을 따지다 보니까 뭔가 좀 미비했던 점이 있었다 일부 문체부에서 유권해서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예, 공모가 들어간 거고요. 뭐 그 과정에서는 이면에 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 사이에 어떤 조금 인사에 대한 그런 서로 다른 의견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다 걸쳐서 규정에 맞게 만들어서 윤광로 분이 또 마지막에 그걸 수용해 주시면서 이제 법적 다툼은 끝났습니다. 그것도 철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무총장과 상금부 위원장이 각 그 두 자리를 겸임하는 한 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장우 시장의 그 측근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그렇죠? 네. 이장훈 시장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데 네. 아무튼 그렇게 체제로 네, 하고 네 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맡았습니다. 하고 1년씩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올해 이장훈 시장이 이제 위원장 상임위원장인가요? 직을 네, 수행하다가 네, 또 잼버리가 있었잖아요. 네. 잼버리 때 이제 그 난리가 나고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컨트롤 타워가 너무 분산돼 있다.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 뭐 누구 누구. 그래서 이것도 일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정부 측의 입김이
있었어요. 아,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결국 이 네 개 시도지사들이 위원장 또 사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 이거 어떻게 총 그러니까 총 7천억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줄 때 법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가급적이면 아, 좀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를 일어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시도지사분들이 바쁘잖아요. 또 1년에 한 분씩 돌아가다 보면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것이고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좀 한 분으로 동일하라라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단일화된 조직위원장을 누구로 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분이 지금 유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고위 관료 출신 한 분,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기업인 출신, 이렇게 두 분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예. 난 책임 없어요. 이해하세요.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은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을 충주 출신이시고 또 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기업 출신은 아마 하나은행 함영주 회장님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의 분들과 의견을 어느 정도 나누신 것 같고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또 박기문 총장님은 총장님 나름대로 또 함영주 회장님은 또 그 그룹에 또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분들은 뭐 위원장이 누가 되든 안에서의 내부 정치 갈등 이거보다는 과연 이 대회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네.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네. 궁금할 텐데 지금 이제 홍보 마케팅 자문하고 계시니까 네. 지역민들 일단 관심이 좀 있긴 한가요? 지금 이런 용역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지금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좀 듣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제 주위에는 어쨌든 뭐 스포츠에 관련된 네.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인프라 풀이 대부분 체육인들이어서 조금 관심도는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체육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은 전혀 아마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고민이고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좀 같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조직이 구성부터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못했어요. 기한 안에. 그래서 막판에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은 뭐 개최권을 반납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조직에 출범했는데 또 이번에 위원장 선임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놓고 경기장 일단 대전에서 그렇죠. 개막식 할 예정이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세종에서 폐막식 할 네네네. 예정이에요. 근데 대전과 세종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할 경장이 없는 거죠. 서남부 스포츠타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만들어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한밭종합분들도 때려보신 거 아니에요? 거기 야구장도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제대로 진도 안 나가고 있죠. 네. 우리 피디님 잘 아시는데 네. 우리 한밭종합운동장을 허물고 야구장 진다고 했을 때 네. 엄청 반대를 그렇죠. 저도 반대 많이 했어요. 예. 네. 엄청 충남 반대... 도민들이 거둔 성금 갖고 만든 거고 예. 육상 트랙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예.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명분으로 이제 서남부 스포츠 타운의 주 메인 경기장을 짓겠다라고 해서 정부 예산을 받았고 이제 통과가 다 됐거든요. 근데 기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원회가 늦게 출발을 하고 또 지금 토지 보상도 다 수용이 안 돼 있어요. 토지 보상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끝나고 시의회에서 행정 절차까지 다 본 상태에서 그럼 2027년에 완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가 날림공사해서 안전사고 날 수 예, 있는 거고.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 폐막식을 해야 되는데 세종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희보다 오히려 세종은 더 늦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제 제 B 플랜을 만들고 있어서 개막식을 월드 경기장에서 하는 것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펜싱도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육상은요? 육상은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도 지금 주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육상도 지금 뭐 충남이라는 데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펜싱 경기장도 져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거든요. 지금 서남부 거기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펜싱 경기장은 DCC를 조금 개조해서 좀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수영은 이제 용원국제수영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수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진행이 원활하게 될지는 여전히 우려스럽지만 이렇게 큰 자본을 들여서 경기장 건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한밭 종합운동장 안 부셨으면 거기서 됐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개축하고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네. 그랬으면 맞습니다. 네. 아 안타까워. 거기에다가 또 일부 그 대전 세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초 그 자체 단체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열리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할래라고 이제 다투는 맞아요. 해결된 제가 청주하고 제천인가요? 네. 무슨 종목값 싸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확정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조직이부터 해가지고 경기장 그다음에 그 경기를 치를 종목과 도시 이런 게 아직도 안 돼 있는데 그 참 홍보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잘못 나왔죠. 아닙니다. 오래간만에 부르셔가지고. 네. 이제 정식 종목이 15개가 있고 시범 종목이 3개가 있어요. 선택 종목이. 네. 이 선택 종목은 이제 개최 국가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데 선택 종목 3개가 대부분 축구, 조정, 비치 발리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축구에 관심이 많고 또 조정이 충주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고 이제 듣기로는 이제 피스에서 지금 이 세 종목을 다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런 나라에서는 네. 이제 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오가는 것들이 이제 뭐 풋살을 넣자, 뭐 우리나라에서는 e스포츠를 좀 넣어서 해보자. 그러면 네. 충주 같은 경우는 조정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인정한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다른 것들은 개최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조정이 없어지고 e스포츠를 한다면 또 대전만 굉장히, 대전에 e스포츠 경기장이 있으니까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또 아직도 남아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잠깐 들었는데도 제가 머리가 다 아픈데요. 개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민선 8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거 민선 7기에서 유치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했지만은. 어쨌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또 뭐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 자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대로 우리 나라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뭐 세계 유상 육상 선수권 대회, 수영 선수권 대회 다 잘했죠. 치러본 나라고 그걸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들은 다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건, 있고 그런 건 잘했는데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네. 뭐 광주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지 그러니까 이 급에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비춰왔을 때는 걱정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번에 사무총장하고 상건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이창섭 우리 교수 전 충남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게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데 조직위의 사무총장 실무 책임자가 체육인 출신이 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 과거에 이제 관료 출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인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섭 교수님 자체도 이것들을 잘못 치렀을 때에 오는 후폭풍 그리고 체육인이 맡았는데 이런 것들 잘 더 잘 치러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는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체육인들도 지금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충청권이 이 대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오는 대회잖아요. 대회를 통해서 좀 올드한 그런 이미지에서 꼰대 이미지의 충청도에서 좀 젊은 이런 좀 역동적인 그런 도시로 다시 탈바꿈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뭐 메가시티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스포츠가 좀 좋은 이런 발판이 돼서 메가시티를 이루는데도 스포츠가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무섭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진심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힘드시겠다. 이런 표정. 진심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지역민이 한 사람으로서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돈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 잘 안 나오면은 욕만 먹고 그리고 힘들잖아요. 스포츠 스포츠 정책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꼭 말씀드릴게요. 아, 예, 말씀 주세요. 네. 경제효과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이게.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 2조 3천억. 마이너스 2조 아니죠? 생산 유발효과 1조 6천억, 소득 유발효과 3,60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억 정도 해가지고. 네, 이거 2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3천억 원, 이건 이제 스포츠 정책 연구원, 우리나라 이제 국책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산출한 자료니까
믿어보시죠, 뭐 한번. 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가시기 전에 그 그냥 짧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정치하셨잖아요. 오? 예, 지금은 정치 안 하시죠? 예. 예, 학생들 가르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스포츠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과거에 정치를 좀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스포츠가 우리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 행정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와 정치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스포츠를 약간 이용,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3S 정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좀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들, 또 체육인들이 좀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는 스포츠가 정치를 좀 끌고 가는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행정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스포츠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에 이용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스포츠를 좀 더 키우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인식들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